이번엔 또 다른 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A over B be any fraction. 아,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장이죠, 그죠? B분의 A가 어떤 분수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수라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Let B분의 A, A over B be any fraction. Let B. 아주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let가 B가 함께 어울려서 써요. 그래서 let A over B be any fraction. B분의 A가 어떤 분수든 상관이 없다. 어떤 분수이게 해라. 정확히 말하면 let은 뭐뭐 하라고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시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이 non-zero whole number, 0이 아닌 whole number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이러한 규칙이 성립한단 말입니다. b분의 a는 bn분의 an, 이끌어는 mb분의 na, a 곱하기 a는 n 곱하기 a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규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fraction equality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